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24일. 예.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월요일. 예. 우리는 뭐 원래는 행복한 날, 웃는 날. 그래요? 월요일이니까. 예. 원래 첫날이기 때문에 웃는 날. 웃으면서 원래는 웃는 날입니다. 우린 원래 울지 말고 울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날, 행복한 날, 결국은 웃는 날. 웃는 날. 예, 자, 웃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저 뭐 자, 그런데 해뜰 날 송대관예불은 해뜰 날. 예, 그리고 12월 그냥, 29일 날 아침마다 예, 예. 불렀잖아요. 아, 예. 그때 저 해뜰날 불렀지. 그 아침마당에 출연하실 때, 예. KBS에서 아침마당에 출연하실 때, 예. 송대관의 해뜰날을 불러가지고 데이트를 쳤잖아. 그래, 그렇죠. 예. 누가? 유튜버 유기환. 그렇지, 예. 형님이. 예. 아하하하. 그때 나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요, 예. 아, 그래서 내가 KBS 평생에 구경을 몇 번째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해뜰날, 송대관 해뜰날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해뜰날을 신청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합니다. 송대관의 해뜰날. 여러분도 함께 부르시죠. 광고 나오네, 또. 아, 광고 들어줘야죠. 아, 이 좋은 거 보내주는데. 그죠? 예. 짠, 짠. 아, 이게 신대성 씨 작곡이네요. 송대관의 작사 노래. 해뜰날.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띠고띠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맑은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박자가 잘 맞죠?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예. 예, 오늘도 역시 건강 감사합니다. 다이제스트 책 국민영양제 오메가3 네.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유튜버 유영선 씨께서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건강 다이제스트는 월간지는
1년 구독료가 4만 원. 한 달에 3,600원입니다. 담배가 값밖에 안 되니까 꼭 책을 사서 읽으면 건강해집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유튜버 유영선 출연! 참말로. 아니, 무대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자, 우리 유기한 유튜버가 그 열정적으로 홍보하는 이 건강 다이제스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아, 왜 불편해? 진실이 있으면 그냥 진실로 끝이지. 그죠? 그런데 세상 만사는 모든 것이 양면적이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깊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으면 높은 곳이 있고, 화란 곳이 있으면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고, 양면성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그렇죠, 독이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메가3 하면 누구나 다 먹는 최고 사람이 없죠. 예. 좋아, 좋아, 무조건 좋아. 많이 먹어도 좋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 많이 먹으면 좋아라고 읽어보세요.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읽겠습니다. 예. 예. 이 글은 부산의 동의의료원의 슬관절센터의 송무호 의학박사님이 기고한 글입니다. 국민영양제 오메가3. 예, 국민영양제입니다. 오메가3는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죠. 거의 다 그러나 먹지. 그러나 우리가 그 오메가3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영양제 오메가3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입니다.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합비타민과 함께 오메가3는 국민 건강제로 불릴 만큼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다 네, 먹죠. 예. 예. 특히 오메가3는 심장 및 뇌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20대에서 40대가 가장 선호하는 영양제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좀 비리고 맛이 그런데도 30, 40대가 건강에 그렇게 신경을 또 많이 쓰군요. 예. 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조금 천천히 2022년 오메가3 판매액은 3,789억 원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에 이어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 대단하네. 네. 우리나라 10가구 중에 8가구 이상은 연 1회 이상 영양제를 그렇죠. 구매하며 가구당 평균 구매액은 36만 원이고 2023년 국민영양제 시장 규모가 6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가구당 평균 36만 원이래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돈이에요. 예, 예. 뭐 3,789억 그러면 얼마인지 이렇게 딱 감이 안 오는데 가구당 얘기하니까 착 들어오네요. 그죠? 예. 네. 네. 이러한 영양제 시장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네 오메가3는 꼭 챙겨 먹어야 하는 또 봬요. 예, 네, 봬요. 아는 분, 아는 집이, 예, 아는 분이 예, 오셔가지고 예. 조금 이따가 상담하자. 오메가3는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일까? 오메가3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내가 하늘공 얘기가 나오네. 우리에게는 달맞이 공원에서도 이런 팬들이 많아지셨어요. 그죠? 예. 우리 예, 팬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메가3란 무엇인가? 오메가3는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이죠. 지방, 예. 네, 기름. 지방은 참 복잡합니다. 기름 간단할 것 같은데 복잡하대요. 예, 기름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 분자 구조에 따라서 두 가지로 우선 크게 분류가 됩니다. 포화지방. 포화지방은 비계, 버터, 치즈 등 주로 동물성 지방으로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평범한 온도에서는 고체 딱딱해. 그죠? 예, 예. 그리고 불포화지방은 식용유 등 주로 식물성 지방으로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액체로요. 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불포화 지방은 다시 단일 불포화 지방산, 즉 오메가 9 등, 그 다음에 다중 불포화 지방산. 단일이 있고 다중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단일이 있고 다중이 있어요. 예. 다중은 오메가 3 또는 오메가 6 예. 등으로. 오늘 처음 듣는 얘기네. 나눕니다. 예. 저는 뭐 여러 번 들었는데 금방 잊어먹어요 또. 예. 예. 이 중 오메가 9은 몸에서 스스로 생산되지만, 예? 스스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대요. 예. 오,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섭생하는 것으로 만들어내겠죠. 예. 예, 만들어내는데 오메가 3와 오메가 6는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체내에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없다. 예,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아.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네. 오메가3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인체에서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식물성 기름에 많은 알파리놀렌산과 등푸른 생선에 많은 네. 에이코사펜타엔산 및 도코사헥사엔산입니다. 헥사엔산. 여러분 이거 애울 수도 없고 애우지도 예, 마세요. 그냥 예.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아, 알파리놀렌산은 ALA라고 하고 에이코사페타엔산은 EPA라고 하고 도코사헥사엔산은 DHA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EPA, DHA는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ALA는 조금 들은 기억이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리놀렌산만 기억하시면 EPA, DHA는 많이들 아시니까 ALA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ALA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고 EPA는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 및 심장에 좋고 DHA는 신경세포의 주성분이라서 뇌에 좋습니다. 참 좋네요. ALA는 네 좋다요. 예,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예. 예, EPA는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 및 심장에 좋으면서 DHA는 신경세포의 주성분이라 뇌에 좋습니다. 공부 잘하겠는데 이거 먹으면 그렇겠네요. 예. 공부 어렸을 때 잘 하셨어요? 예. 뭐 몇 등 하셨어요? 많이 먹지요, 매일. 예, 예. 아, 제가 여러분, 우리 유관 유튜버께서는 약간 기가 어두우십니다. 아니, 투자하지요. 내일 모레 90이니까. 그러나, 그 향학열, 면학열,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으로 오메가3는 심장 및 뇌 건강의 필수 성분으로 각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생선을 자주 먹거나 아니면 영양제로 보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3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아이고. 미국 심장협회, 즉 AHA라고 하는데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ACC에서는 6개 주요 의학단체가 만성관상동맥질환자 관리 지침을 개정해서 바꿨다는 거예요. 개정.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환자들을 관리하는 지침도 과학이 더 고도화될수록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꿔야죠. 예. 개정을 통해서 오메가3 보충제 사용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이득이 없어. 이득이 없어서 별 권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네네. 권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이건 참 잘하는 일이네요. 관상동맥 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대표적입니다. 이 지침서는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그러니까 11년 만에 11년 동안 그렇게 계속 예. 치료에 적용을 했는데 개정이 이번에 됐어요. 11년 만에 작년에 7월 달에요. 그동안 효과는 논란이 있어 왔던 오메가3 보충제 사용 중단을
권고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조금 더 읽었죠. 예. 그래서 심장에 좋다던 오메가3가 정작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사망률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하지. 완전히 지금 역설적이네. 반대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님이 근데 양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또 글쎄. 아니요. 전체가 그런가. 이거 쉽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예. 11년 만에 고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진실을 드디어 발표하게 됐습니다. 11년 만에. 사실 이것은 새로 나온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예.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오메가3를 찾게 된 건 에스키모인들에게 심혈관 질환이 적은 이유가 그들의 주식인 고래나 물개 몸속 지방에 오메가3가 그렇지. 많기 때문이라는 1970년대 덴마크 학자들의 주장에서 기인합니다. 예.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오메가3 열풍이 불었고 관련 식품 및 제약 산업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연구에서는 에스키모인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타 지역과 유사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두 배가 더 높고 대단하네. 야, 기대 수명은 10년 더 짧은 것으로 나와서 예. 에스키모 다이어트라는 신화는 이미 깨어진 상태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떤 우리가 습득한 지식이 어떤 정보가 한번 입력이 되면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 적용을 해가면서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적용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거나 바뀐 정보가 다시 제공됐을 때 이 신정보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입력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메가3가 만능이 아닙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오메가3 열풍이 불었었는데 관련 식품 및 제약산업이 호황을 누렸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연구에서는 에스키모인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타 지역과 유사하고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은 두 배가 더 높고 기대 수명은 10년도 짧은 것으로 나와서 에스키모 다이어트라는 신화는 이미 깨어진 상태입니다. 아, 처음 알았네요. 2000년대인데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오래됐네. 24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지금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정보에 밝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최근 연구인 2018년 옥스퍼드에게 메타 분석 관련 논문은 10편에 이르는데 대상자 약 7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논문에서도 오메가3 보충제는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가장 신뢰도가 높은 2020년에 코크란 리뷰라는 논문에서는 장장 논문이 86편이었고 그 논문을 작성하는데 참여하신 16만 명의 임상 실험자를 통해서 오메가3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효과는 한 명의 심장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서 334명이 오메가3 보충제를 수년간 복용해야 하는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 유럽의 심장학회지 보고에 의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가 오메가3 영양제 복용 시 심방세동, 심장이 두근거리는 부정맥의 일종을 말합니다. 그 위험이 37%나 증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과학적인 분석과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늘이 주신 창조주가 부여한 우리 몸, 우리의 혀, 우리의 느낌, 입맛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분별하는, 네. 그렇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분별하는, 우리 감각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오메가3 위대하다는 것을 제 새삼 느낍니다. 오메가3를 줄이고 예. 자연적으로 우리는 나는 들깨, 들깨하고 들그림이 오메가3가 많다고 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예, 많이 섭취할 들깨하고 들기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에 좋고 소화가 잘 되고 그러니까 피부도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오메가3 제가 건강... 장수하고 이렇게 젊은 것은 예. 그 아마 들깨하고 들기름 영향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게 경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 경험이라는 것은 경험 체험은 과학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 왜? 신비한 우리 인간의 위대한 과학의 덩어리인 우리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의미... 것이기 예. 때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상식과는 달리 오메가3가 심장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이에 따라서 한국 식약처에서도 2023년 11월 오메가3 설명서에 심방세동 부작용을 추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되겠는데 네, 시간을 공업 기술을 통해서 가공하는 영양제인 오메가 3보다는 자연을 통한 오메가 3 식품을 들깨라든가 얻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예, 입증이 됩니다. 식물성 기름 그것도 역시 들기름 예. 한 가지 음식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과식하는 것은 입맛을 더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중요한 정보를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예. 구독자 여러분 또 명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약 6,000명의 노인 대상 연구인 영국 영양학회지 보고에서도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의사지 협회지 보고에서도 오메가3 보충제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가 아니라 안 된다고. 네, 이 안자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2016년 코크란 리뷰에서도 코크란 리뷰에서도 치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심장이나 뇌 건강을 위해서 더 이상 오메가3 영양제를 따로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섭취해야 하는 오메가3. 그러면서도 왜 또 꼭 섭취하라고 그러죠? 네, 자 읽겠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오메가3가 심장이나 뇌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가 줄을 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는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 질문에는 가공해서 만든 영양제 오메가3가 아니라 자연 식품 가운데서 섭취하라는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 여기서 써 있습니까? 그렇죠. 예. 당연하죠. 제가 맞는 생활을 했네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우리 그래서 유기한 유튜버 짱이지. 제가 89세입니다. 지금 피부를 보세요. 그럼. 또 자랑을 많이 하시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자신감과 넘치는 89세 유튜버 유기화. 네, 박수 한번 보내세요. 박수. 으쌰 으쌰.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잘났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고 그 세포를 둘러싸는 막의 구성 성분인 오메가3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세포 안으로 영양소, 효소, 호르몬 등을 유익한 물질들을 통과시키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드나들어야 돼요. 예.
사랑이 가면 사랑이 와야 돼요. 세금을 내면 좋은 데다 써야 돼요. 예? 자,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 설명해 드렸고, 그렇다면 오메가3 보충을 위해서 꼭 생선을 먹어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맛대로 살아야 돼요. 예. 궁금해요. 그럴듯하게 건강하신 분은 본인들의 입맛을 가장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중요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메가3 성분 중에 EPA와 DHA는 생선에 들어있고, ALA, 예, 아까 ALA 말씀드렸죠? ALA. ALA는 각종 식물성의 식물성 예, 식품에 들어있는데, 식물성 우리 식품. 인체에서는 ALA를 원료로 EPA와 DHA를 스스로 생산해 예. 냅니다. 식물성. 오. 그러니까 EPA와 DHA가 생선에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인데 식물성 식품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식물성 ALA라는 오메가3를 통해서 이게 들어와야 우리 인체에서 EPA와 그걸 원료로 해서 그렇지 DHA를 자체 생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대단하네, 대단해. 예, 그래서 예. 들깨를 즐겨 드신 거 잘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과식을 하지 마세요. 아니, 많이 먹을 수도 없고. 과식을 하지 많이 하지 말라는 절대. 것은 뭘 말합니까? 예, 예. 입맛을 중요시하세요.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따라서 ALA가 들어있는 견과류, 씨앗류, 콩, 채소 등을 자주 섭취하면 됩니다. 아이고, 아니. 딱 내가 먹는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대로죠. 예.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 이 견과류, 씨앗, 콩, 채소들도 예. 너무 많이 먹으면 좋아요, 나빠요? 씨앗 뭐든지 아, 적당히 되죠. 먹어야죠. 그걸 뭘로 우리가 분별을 해요? 식품은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약은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 입맛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즐기시면서 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지금. 네. 참고로 100g당 오메가3 함유량은 참치 1g, 삼치 1g, 참치 1.6g, 고등어 3g, 대두 1.2g, 호두 11g, 아마씨 23g, 들깨 25g, 들깨들기름 이거도 나오네. 네, 들기름 62g 등으로 식물성에 대단하다, 대단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최고가 나오세요? 들기름이네. 그렇지. 들깨가 있고. 그게 들깨도 최고고 들기름도 최고야. 내가 아까 이 책 안 보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들깨하고 나는 들기름 먹는다는 얘기를 들깨가 이거 보기 전에 요 책에도 써 있네. 아이 그 잠깐만. 예. 들깨가 통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무엇으로 분별하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입맛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면밀히 구람 몇 구람 어쩌고저쩌고 이거 숫자에 매달리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이죠? 예. 자 이제 오늘 이 정도만 읽으면 어때요? 조금 마저 읽을까 이거? 안 읽으세요. 네. 자 PD께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예, 예. 자 하루에 필요한 오메가3 권장량은 남자 1.6g, 여자 1.1g. 이거 기억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선을 전혀 먹지 않는 채식인 경우에도 오메가3가 부족해지지 않는다고 미국 영양학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생선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고 나 생선 비린내 싫어 하는 사람들은 걱정을 놓으십시오. 안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 신경 쓰입니다. 생선은 오메가3를 직접 만들지 못합니다. 지구상에 오메가3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입니다. 광합성은 식물이 하죠. 햇빛을 받아서 즉 땅 위에 있는 각종 식물들과 바닷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해조류 등입니다. 따라서 식물은 어느 정도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은 것은 플랑크톤에서 시작되는 바닷속 먹이사슬을 통해서 상위 단계인 어류에서 오메가3가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혼자만 읽지 말고 내가 읽게 여담이네. 나더 읽고 싶은데. 아니 혼자 다 읽고. 이번에 우리 유기한 유튜브께서 읽겠습니다. 예, 안경 좀 주세요. 예, 그래요. 안경 안 써도 읽긴 읽는데 슬퍼가지고 여기서부터죠. 예, 예. 오메가 3를 섭취하기 위해 생선을 먹는 것은 오메가 3에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도 같이 섭취하기에 심장에 해롭다고 합니다. 네, 현재 해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각종 중금속 환경 호르몬인 다이옥신과 미세 플라스틱 등으로 생선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 예, 동물성 플랑크톤, 소형 어류, 작은 물고기죠. 네. 또 중형 어류 순으로 이어지는 먹이 사슬이 맨 위에 있는 다량어, 참치, 농어, 대구 같은 큰 생선을 먹는 경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예. 큰 생선에는 각종 중금속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분은 인체에 들어오면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며 신경 독성이 있어 뇌를 포함한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런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은 수운으로 인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조기 치매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기한 유튜버님, 예. 연속 방송국은 아주 막 아슬아슬하게 재밌고 좋을 때 딱 끝내고 내일로 넘기는 것이 드라마에 통과하여 태아의 기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 예. 임산부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포획된 예. 생선 물속 아, 우리 팬들이 지금 세 분이 아까 기다리려고 가버리시잖아. 수분 잠유량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개체가 무려 84%나 아이, 상담을 해드려야 직접적인 되는데 보고입니다. 따라서 생선에 들어있는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분과 관련해 미국 식약청 FDA 임산부 수유 여성 어린이는 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 섭취를 제한하고 권고하는 섭취 제한하는 예. 먹지 말라는 거지 권고안을 2014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처럼 생선에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 몸에 좋은 식이섬유, 바이오케미컬, 항산화 물질 등은 전혀 없기에 생선을 건강식품으로 생각하는 것은 유리한 착각입니다. 오메가3는 견과류, 씨앗 뿐만 아니라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등에 들어있어 해조류를 먹지 않은 서양인과 달리 한국인은 해조류를 예. 자주 먹기에 오메가3 걱정은 더욱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예. 오메가3 인삼, 홍삼 등의 영양제도 혈소판 응집 억제 효력이 있어 스스로 지혈 과정을 방해하는 치료로 인하여 혈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술을 앞둔 분들은 의료진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필자의 경우도 문진에서 이들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수술 전에 복용을 중지하도록 합니다. 수술 전에 네. 복용 중지. 네. 이제 이 정도 마무리 하십시다. 그리고 예, 많이 남아서 이게 내일 다시 읽겠습니다. 오메가 3이 아니라 오메가 6도 중요하다는 것은 네. 접어놓고 그대로 접어놓으셔요. 네, 내일 읽겠습니다. 네. 이만 그쵸.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자, 구독자 여러분, 유형선 유기환, 유기환 유형선 유튜버의 핫동 방송,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방송. 한번 웃으면서 끝납시다. 예. 웃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많이 받으세요. 하면 됩니다. 자, 웃음으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